다음 주 목요일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입니다. 이번 수능은 문과와 이과가 통합되는 등 이전과 달라진 점이 많은데요. 수능을 앞두고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이번 주 목요일부터 광주와 전남 지역 고등학교도 원격 수업에 들어갑니다. 보도에 윤주성 기자입니다. 광주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긴장감이 흐릅니다. 멀게만 느껴졌던 수능 시험이 어느새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부담감을 떨쳐버리기 쉽지 않습니다. 수능 날이 다가온다는 압박감도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긴장감도 조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이번 수능은 문과와 이과가 통합된 첫 시험이고 국어와 수학의 선택 과목이 도입되는 등 이전과 달라진 점이 많습니다. 일선 진학 담당 교사들은 남은 기간 새로운 내용보다는 알고 있는 개념 등을 다시 정리하고 무엇보다 긍정적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. 모의 평가를 중심으로 핵심 개념을 빠르게 정리해야 될 시기입니다. 그리고 오답노트 체크, 마지막으로 수능 시정에 대한 어떤 생활 패턴들을 유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광주시와 전라남도 교육청은 수험생의 안전과 방역 관리를 위해 11일부터 일선 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원격 수업을 실시합니다. 수험생 중에 자가 격리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별도 시험장도 운영합니다. 지금 현재 두 병상인데 8명 확진자가 치를 수 있고요. 그리고 자가 격리자 학생을 혹시 위해서 두 개의 별도 시험장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. 수험표 배분은 오는 17일 이루어지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 지역의 수험생은 17,000여 명과 14,400여 명입니다.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.